뭐하러 왔어요? 술 생각이 나서요. 자, 얼른 한 잔 따라봐요. 나는 위가 전문이라 박 선생 간 손상되면 책임 못 져요. 알죠? 형님, 돌려 말해봤자 골치만 아프니까 그냥 말할게요. 어떻게 해야 그 여자 입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? 그냥 두세요. 그냥 두긴 뭘 그냥 둬. 자기 오빠한테 금방 꼰지를 텐데. 벌써 꼰지르고도 남았지. 그럼 어떡하냐? 그러니까 일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막아야지. 자, 박 선생 생각을 얘기해줘요. 안 그러면 우리끼리 의논해서 엉뚱한 일을 벌일지도 모르니까.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여진 언니가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? 자, 이혼은 해요. 근데 애들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. 그게 차라리 잘된 일은 아니잖아요. 정신이 없어서 그 생각까지 못했네요. 그 여자가 뭘 했어요? 예감에 이럴 줄 알고 왔다고.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? 아무 말 안 했어요. 그건 잘하셨네요. 뭐 누님 친구라고 친하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, 뭐 친척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고. 공항에서 왜 그랬냐 그러면 답이 없어. 어머님이랑 친하다 그래도 소용없고. 자식도 아닌데 왜 그런 얼굴이었냐면 뭐라고 해.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. 그게 무슨 소리야? 너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? 안 가. 공항에 어머님이 나오셨으면 상황이 훨씬 편했겠다. 뭐 그런 얘기지. 그죠? 그게 아니라. 헛소리 그만해라. 응?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해. 그만하랬지. 뭐야? 말해 빨리. 빨리 사실대로 말 안 해. 엄마가 여진 누나 어머니 만나셨어. 누나 어머니가 만나자고 전하셔서 엄마가 자격이 가는데 따라가셔서. 네가 그렇지. 네가 하는 짓이 그래. 이래서 엄마가 날더러 형 만나러 가지 말란 거 했나 봐. 그치? 가지 말라시면 말 것이지. 왜 기어이 와서 사고를 쳐 임마. 어떡하지? 설마 형이 엄마한테 화내지 않겠지? 안 내겠냐? 안 내겠어? 조용히 해봐. 금방 뭔 소리 난 것 같은데? 나 못 들었는데? 나도. 그러면 이거 화장실에도 없어. 방에도 없어. 아, 이미 출발을 했다. 엄마한테 왔다고요? 그럼 어디 갔겠어? 어떡해 이거. 에이라 이 바보 뭉치기 사고 뭉치 쪼다야. 그냥 여기서 놀게 해도 되는데. 어머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셔서 안 되겠어요. 아범한테 연락해서 얘네 엄마 저희 집에 오게 하면 되니까요. 걱정 마시고 좀 누우세요. 기특하다 우리 며느리. 일취월장이죠? 갈게요. 니네 인사해. 안녕히 주무세요. 네, 오냐, 잘들 가. 잘 가. 어, 아주버님, 오셨어요? 내가 니들만 아니면 궁금한 거 다 물어봤을 건데. 내가 스트레스 확 풀리게 안마해 줄 테니까 엎드려봐. 아이, 됐어. 그냥 누울래요. 네가 웬일이니? 엄마, 나랑 얘기 좀 해요. 엄마 아파. 나중에 얘기해. 어디가 아프신데요? 골치가 아프세요? 마음이 아프세요? 마, 명색이 의사라는 사람이 애미 앞에서 그 헛소리야? 엄마가 아들 가슴에 대못 박는 걸 하셔도 되는 일이고요. 네 엄마가 무슨 대못을 박어?
여진이 엄마 만나서 뭐라고 하셨어요? 딸 데리고 사라지라고 하셨어요? 애 둘씩이나 딸린 이혼녀한테 잘난 내 아들 못 주겠으니 가당치도 않은 욕심 내지도 말라고 하셨나요? 제 속이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좀. 나조차고 이혼해서 자식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거는 부모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.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. 사회에다가 손주들까지 와 있는 집에서 여진이 이혼시킬 테니까 준아랑 엮어주자는 소리를 하는 거는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. 잘랐다. 이제 속 시원하니? 어머니,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어요? 내가 뭐가 잔인해?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해서? 입장을 바꿔서 어머님이 살 수 있는 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런 소리 들었다고 생각 못하세요? 에휴,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10년 전에도 다른 여자한테 네가 올려도 볼 남자 아니다, 주제 파악하고 사라져라고 떠나서 불행하게 살다 돌아왔는데 또다시 그 대접을 받고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한테 돌아가서 평생을 울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눈이 감겨지겠습니까? 인간 같지 않은데 왜 애를 두식이나 낳았어? 그리고 어떤 남편이든 간에 자식한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애인데 그 자식 보고 사는 거지. 응? 결혼이 그런 거고 애미가 그런 줄 왜 몰라? 그럼 제가 여진이 가까이 하는 동안은 왜 가만히 계셨어요? 그거야, 그 엄마가 언감생심 널 욕심내는 줄 몰랐으니까. 여진을 미국으로 돌려보낼 줄 알았으니까. 아니, 참 무서우신 분이네요. 비행기는커녕 차 타는 것도 생명을 단축시킬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분이 그 먼 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그런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거 보면 대단하세요. 내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. 여진이가 저를 미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여진이가 아니라 엄마가 날 미치게 만들어요. 제 가슴에 대못을 맞는 게 아니라 머리를 쇠망치로 내리치셨다고요. 준아야, 그만해. 잘난 아들이라 돈 있는 여자한테 못 주시겠습니다. 못난 아들 되면 기꺼이 주시겠어요? 함 해볼까요? 바닥까지 가드려요? 자식이 안쓰러워서 피눈물 흘리는 건 못해보셨죠 평생. 그래서 이해 못하시는 거면 이해되게 해드려요. 뭐하는 짓들이야 이게. 당신 좀 그만해. 준아야, 준아야, 준아야. 이러고 그냥 가면 어떡하니? 아버지. 그래. 너 괴로운 거 알아. 여진이 가엾어서 마음 아프고 그 어머니한테 죄송하고.